외야석을 넘어가는 대형 홈런이 나오자 관중석에선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겨우내 프로야구 경기를 기다려왔던 관중들의 환호성으로 돔구장이 활기에 넘칩니다. 치고 던지고 선수들의 멋진 경기에 팬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뭐 이번에 박병호도 미국 갔고 다른 뭐 부상들도 있고 하지만 신인 선수들 나와서 활약한다면 이 고척돔에서 충분히 우승컵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선수 보강이 되어 있어서 우승을 할 겁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로 주축 선수를 보낸 팀들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관건입니다. 올해도 역시 각 팀들마다 3명씩 새로 영입한 외국인 용병 선수들의 활약이 팀 성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y goal is to be as successful as I can. I have come into the season healthy, strong, and I just want to continue that through spring training so I can pitch the whole year, be healthy, and do whatever I can to help the Bears win.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입니다. 이번 역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있는 대공원, 대공원역입니다. 새로운 야구장도 팬들을 기다립니다. 한국 최초로 세워진 팔각형 다이아몬드형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경기장도 본격 운영됩니다. 최대 2만 9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스카이박스와 바베큐석 등 다양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 동구장의 상설 경기로 전체 입장 관중 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실패한 800만 관중 동원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10개 팀 중에서 패넌트 레이스 5위 팀은 와일드 카드로서 4위 팀과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가을 야구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하는 두산, 빼앗긴 챔피언 자리에 다시 도전하는 삼성, 용병을 포함해 FA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한 한화, 각 팀의 성적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팀을 뽑으라면 NC, 한화, 그리고 두산 세 팀이 가장 강해 보입니다. 그 외 이제 중위권 싸움에서 삼성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강해진 롯데와 LG, 그리고 팀 타선이 좋아진 SK, 이 팀들이 아마 중위권 쪽에서 또 치열하게 격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두산하고 그다음에 삼성, 그리고 NC가 뭐 막강하죠. 이 세 팀은 조금 이 4강의 안정적인 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4위, 5위, 이제 5강인데 하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롯데도 뒷문을 좀 강화하면서 이제 경쟁력이 더 생겼습니다. 이 다섯 개 팀이 올 시즌 5강에 조금 근접해 있지 않나. 올 프로야구 패넌트 레이스는 고척 스카이돔을 포함한 여러 구장에서 9월 18일까지 총 720게임의 정규 일정이 이어집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원입니다.